안녕하세요. 프로골퍼 황아름입니다. SG골프와 함께하는 아름골프백과 제4장 백스윙 만들기입니다. 테이크어웨이 라인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1번 라인과 2번 라인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1번 라인과 2번 라인의 테이크어웨이 2회, 그리고 다음은 손목 호킹을 해야겠죠. 이 손목 호킹을 보내는 이 어깨 라인, 궤도를 잇는 백스윙 탑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테이크어웨이를 만들려면 백스윙을 보내는 힘이 있어야겠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왼쪽 겨드랑이가 클럽을 단단하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힘을 빼야 한다고 해서 손목이나 겨드랑이까지 팔랑팔랑 이렇게 힘을 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되면 가장 쉬운 오른팔로 이렇게 손목을 돌리며 백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 겨드랑이를 단단하게 잡으시고 몸통 전체를 제어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테이크어웨이 라인을 만드는 힘, 이 힘의 부위를 설명드릴 건데요.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으로 갈 때 힘을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손을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만든다거나 겨드랑이를 이렇게 백스윙으로 갈 때 벌어뜨렸을 때 이 백스윙 라인이 오른쪽 손목으로 가게 되고 또 헤드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정확한 스윙을 만들기 어려운데요. 이 정확한 테이크어웨이의 시작으로 정확한 스윙을 만들어 볼게요. 어드레스에서 왼쪽 겨드랑이가 딱 붙어 있어야 몸 전체를 함께 안고 백스윙 가기가 좋기 때문에 왼쪽 겨드랑이를 무조건 단단하게 잡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왼쪽 뒤에서 보시면 왼쪽 겨드랑이 등 뒤쪽에 이 광배의 힘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왼쪽 겨드랑이의 힘, 그리고 왼쪽 손등의 힘,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잡으시고 만약 이 힘이 좀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애물을 가지고 어드레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으로 밀어주는 힘, 백스윙을 한번 밀어볼게요. 네, 힘의 변화가 없이, 그리고 방향의 변화 없이 꾸준하게 힘을 주는 것을 이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등척성 운동으로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왼쪽 겨드랑이, 왼쪽 등, 그리고 왼쪽 손등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세요. 백스윙이 가려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야겠구나, 버티는 힘을 느껴보시고, 그 다음 똑같이 방금 느꼈던 이 저항을 그대로 가져가며 왼 겨드랑이, 왼쪽 등, 왼쪽 손등 이 세 포인트만 힘을 주시고 백스윙을 옆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갔을 때 좀 전과는 좀 다른 손목으로 가거나 팔꿈치로 당기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형태가 아닌 몸통 전체를 안고 명치와 함께 회전하는 것, 이렇게 백스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테이크어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동작은 손목을 당기거나 또는 겨드랑이 벌어지면서 손목을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가는 테이크어웨이고, 정확한 동작은 왼 겨드랑이, 왼쪽 손등, 왼쪽 등으로 백스윙을 보내는 형태.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이렇게 가야 항상 일정하고 또 스윙에 문제 없이 항상 편안한 원을 그리는데 가장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테이크어웨이 라인인데요. 왼 겨드랑이로 테이크어웨이를 일직선으로 보냈을 때 헤드가 어디로 가야 하지? 빨리 이 테이크어웨이 라인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손목을 돌려야 할지 팔로 당겨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명치에서 정확하게 몸통 전체가 회전해서 발끝 라인까지 왔을 때 이 테이크어웨이라고 하죠. 명치에서 몸통 전체를 안고 테이크어웨이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클럽 두 개를 더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헤드라인에, 그러니까 공이 있는 라인에 하나를 뒀고요. 두 번째는 발끝 라인에 클럽을 하나 뒀어요.
쉽게 1번 라인, 2번 라인이라고 할게요. 어드레스를 잡고 이 1번 라인을 왼 겨드랑이, 손등, 왼쪽 등으로 충분히 밀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1번 라인을 계속 보내려고 했는데 몸통의 회전에 의해서 2번 라인으로 넘어오는 거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보통 몸의 회전을 멈추고 손목으로만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좀 전에 알려드렸던 왼쪽 겨드랑이, 손등, 왼쪽 등으로 일직선을 충분히 보내주다 보면 2번 라인으로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라인을 정확하게 가지고 공을 쳐볼게요. 왼쪽 겨드랑이로 손등으로 왼쪽 등으로 테이크어웨이를 1번 라인으로 충분히 보내서 이어서 공을 쳐볼게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방향과 터치잖아요. 이 아이언샷에서 방향과 터치가 없다면 정말 플레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방향과 터치를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테이크어웨이 1번 라인, 2번 라인입니다. 연습장에서 쉽게 이렇게 클럽 두 개만 놓으시고 할 수 있는 연습이라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만들었다면 이젠 손목 호킹, 이 손목 호킹의 라인과 방향을 알아야 되겠죠? 어드레스에서 테이크어웨이를 정확하게 보내셨다면 1번 라인, 2번 라인을 스치고 백스윙이 갔다면 그 다음은 손목 호킹을 해야 하잖아요. 이 손목 호킹에서 많은 분들이 손목을 들어 올려야 할까? 팔을 구부려도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라인, 2번 라인을 지나 손목 호킹은 항상 오른쪽 어깨 라인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클럽이 길거나 짧음에 따라 상체가 약간 숙여져 있거나 펴져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맞는 클럽 길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클럽이든 간에 어깨 라인을 스치면 좋습니다. 이 어깨 라인은요, 상체가 약간 숙여져 있어도 어깨 라인, 세워져 있어도 어깨 라인, 이 어깨 라인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어깨 라인으로 어떻게 보내야 할까? 보고 있는 건지 보지 않는 건지 거울이 없으면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샤프트 말고 왼손 엄지를 정확하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번 라인, 2번 라인을 보내주시고 왼손 엄지가 오른쪽 어깨 라인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고 왼팔은 쫙 펴주세요. 4분의 3 스윙 높이까지 올려주시고 오른쪽 어깨 라인. 여기서 다운 스윙을 그대로 넘겨볼게요. 4분의 3 스윙 한번 쳐볼게요. 테이크어웨이 정확하게 가서 어깨 라인으로 손목 호킹 그리고 가볍게 스윙. 네, 이렇게 어깨 라인으로 정확하게 손목 호킹하는 것, 어떤 클럽이든 이 어깨 라인만 잘 넘겨주신다면 클럽을 굉장히 가볍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손목 호킹을 하실 때 오른쪽 손등으로 넘기시는 분들 또는 팔꿈치로 당기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손목 호킹은 손목에 의해서만 꺾임이 생기고 왼팔은 무조건 펴져 있어야 합니다. 유연성이 안 되시는 분은 굳이 들어올리거나 또 팔꿈치가 구부려가며 스윙을 크게 만들지 마시고 갈 수 있는 데까지만 쫙 펴주시고 그리고 손목 호킹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시는데 여성분들이나 또는 나이가 어린 학생, 어린이나 또 학생분들은 이렇게 오버스윙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오버스윙이 넘어가는 이유가 손목 호킹을 했을 때 팔꿈치로 이렇게 당기는 동작 또는 손목 호킹이 또 일정하게 양손이 조화롭게 꺾임이 되어줘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 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목 호킹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립을 제가 알려드릴 때 이 부분이 이 왼손에 장갑을 사면 덧대어진 부분에 위쪽으로 이렇게 걸어 잡으면서 이 지렛대를 느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지렛대를 정확하게 꺾임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팔꿈치를 당기거나
이런 부분에서 미스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갔으면 손목 호킹을 정확하게 양손의 비율을 똑같이 넘어오게끔 보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손의 비율이 똑같이 어깨 라인으로 가는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이렇게 백스윙을 4분의 3으로 만들었다면 궤도를 이어서 백스윙 탑까지 가야겠죠. 이 탑까지 가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테이크어웨이에서 손목 호킹 어깨 라인으로 갔으면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어깨를 돌려야 할까? 몸통 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은 90%의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갑니다. 또는 이렇게요. 네, 그런데 이 4분의 3 스윙에서 라인은 원에서 일직선으로 봤을 때는 여기 라인을 타서 백스윙을 마무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원에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4분의 3에서 몸통 회전을 이 샤프트 라인에 맞게 회전해 주세요. 보통 선수들이 아이언으로 이게 지면과 평행하게 가는 유연성의 선수들도 많지만 그러지 않은 선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면과 평행하게 풀스윙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도 괜찮다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이크어웨이에서 손목 호킹 라인 만들고 몸통 전체로 회전하며 백스윙. 이때 쓰이는 부분, 4분의 3에서 만들어진 어깨, 팔꿈치, 손목과 그리고 왼팔의 기준점도 똑같이 유지한 상태에서 나머지 등축을 기준으로 제 등을 한번 보세요. 등축을 기준으로 몸통 회전. 자, 팔의 변화가 하나도 없죠? 등축을 기준으로 몸통 회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4분의 3에서 등축을 기준으로 몸통 회전. 옆에서도 한번 보시면 샤프트 라인을 해치지 않고 당기지 않고 그 라인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백스윙 탑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한 동작 한 동작 대입해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어드레스에서 왼쪽 겨드랑이, 손등, 그리고 왼쪽 등을 기준으로 테이크어웨이를 보내고, 네, 1번 라인을 최대한 오래 타면서 몸통 전체가 회전해서 발끝 라인, 2번 라인, 그리고 왼손 엄지로 오른쪽 어깨 라인을 향해서 손목 호킹 해주신 다음 이 샤프트 라인에 그대로 이어지는 몸통 전체 회전. 이때 팔꿈치가 당기거나 또는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동작 없이 그 라인을 그대로 이어주고 그리고 다운 스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치시면 항상 일정한 백스윙, 그리고 백스윙이 잘 되면 다운스윙도 또 쉽게 내려올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백스윙 만들기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일정한 백스윙을 통해서 필드에서 안정적인 플레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골프 생활에 있어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SG골프와 함께하는 아름골프백과 다음 시간은 몸통 회전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골퍼 황아름이었습니다.